여러분, 이 장면이 김준용의 경고성 파울 그리고 페널티킥을 줘야 하는 상황이 맞다고 보십니까? 경기가 끝난 뒤에도 아쉬움이 계속 남는 이유는 오스피나 주심이 지금까지 몇 차례 오심 논란이 세게 있었던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볼리TV 손욱입니다. 대한민국 대표팀 김은중호가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U20 월드컵 1라운드에서 프랑스를 2대1로 꺾고 첫 승을 거뒀습니다. 우리가 이제 프랑스, 온두라스, 감비아와 함께 F조에 속해 있는데요. 프랑스는 그 중에서 조 1위가 예상이 됐던 최강팀입니다. 2013년 폴 포그바를 앞세워서 우승을 할 때에 비하면 소속팀들의 반대로 풀스쿼드를 소집하진 못했지만 그래서 전력이 뭐 풀은 아니라고 합니다만 그래도 리그앙을 비롯해서 다양한 리그의 팀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은 선수들이 제법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유럽 지역 예선에서 4강에 올라서 본선 티켓을 따냈고요. 이번 대회 조 추첨에서도 1번 포트에 배정이 된 강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코 2대0으로 앞선 끝에 2대1로 승리를 거둔 거죠. 물론 쉬운 경기는 아니었습니다. 우리 20세 대표팀 공격의 핵심 중에 한 명인 배준호 선수가 가벼운 부상으로 선발 명단에서 제외가 된 상태였는데요. 부상으로 이미 아시안컵 에이스 성진영 그리고 바이런맨 소속의 이현주 선수를 소집도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타격이 더 클 수 있었던 시합이죠. 실제로 이날 프랑스는 점유율에서 67-33, 패스 횟수에서 629-327로 우리를 압도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슈팅도 23-8이었기 때문에 확실히 경기 어떤 양적인 면에서는 우리보다 훨씬 더 앞선 모습을 보인 것도 사실인데, 하지만 축구가 어떤 스포츠입니까? 숫자로는 다 설명이 안 되는 종목이잖아요. 우리 선수들 상대가 공을 더 오래 소유하고 있고 슈팅도 더 많이 때리고 패스도 더 많이 한 것은 분명합니다만 질질 끌려다니면서 휘둘렀다기보다는 예상하고 내려앉아서 단단하게 걸어 잠그는 그러면서 역습을 노리는 효율적인 축구로 상대 공세를 이겨나갔습니다. 그렇게 제한된 역습 기회에서 상대를 위협하면서 차곡차곡 한 골 한 골 쌓아나가면서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는데요. 주장 이승원의 코너킥을 오늘 생일인 이영준 선수가 헤더로 받아넣은, 아 정말 절묘하게 틀어놨죠. 두 번째 골도 멋졌지만 상대 공격을 막아낸 뒤에 이렇게 발빠른 역습으로 상대를 철저하게 무너뜨리면서 이뤄낸 선제골 장면. 김은중호가 프랑스를 이렇게 꺾을 것이다 준비를 한 것처럼 완벽하게 이루어진 성공이었습니다. 상대가 공격 숫자를 많이 늘린 상황에서 우리가 역습기회 잡았을 때 빠르게 김용학 선수에게까지 전달이 됐고 포르티모렌스에서 지금 뛰고 있죠. 김용학 선수가 이날 라이트 윙으로 나왔는데 이 역습 상황에서 왼쪽으로 파고들면서 상대 수비수와의 경합을 이 카운터 어택 과정에서 완전히 이겨냈어요. 그러면서 자신 쪽으로 수비진들을 다 몰아놓은 다음에 이승원 선수에게 완벽한 패스를 내주는 이 장면 정말 일품이었습니다. 이날 1골 1도움을 기록한 이승원 선수의 차분한 마무리 역시 아주 훌륭했고요. 이날 김은중 감독은 배준호 선수를 빼면서 두 달 전 아시안컵에서 이승원 선수와 함께 투미들로 내려앉아서 플레이를 많이 했었던 강상윤 선수를 공격형 미드필더로 전진 배치를 시켰습니다. 소속팀 주로 이제 2군에서 많이 뜁니다만 강상윤 선수 원래 공격형 미드필더를 더 많이 보는 선수죠. 근데 김은중 감독이 좀 내려서 좀 더 밸런스를 맞춰주는 역할을 맡겼었는데 넥스트 박지성이라는 별명처럼 정말 어떤 포지션이든 간에 자기 역할을 잘 해냈고 이날 정말 전방 압박을 끊임없이 해내면서 그런 도 여기저기 누비면서 인상적으로 상대 빌드업을 방해하는 활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승원 선수 진짜 이번 아시안컵 그러니까 이번 그 U20 월드컵 예선으로 치러졌던 아시안컵에서도 굉장히 인상적인 모습 보였잖아요. 주장 어느 정도 차고 있고 그 연령별 대표팀을 다 거치질 않았었는데 김은중 감독이 대학리그를 보고 발탁을 해서 주장까지 키우고 지금 우리 팀의 정말 전설적인 핵심 미드필더 브레인으로 활약을 하고 있는데 이날도 1골 1도움을 기록을 하면서 굉장히 인상적인 활약을 했습니다. 아무튼 요 두 선수의 포지셔닝이 상당히 잘 되면서 우리가 상대 공세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꾸준히 상대를 괴롭히는 장면들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확률 높게 또 마무리를 지으면서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던 거죠. 프랑스는 후반전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를 상대로 더 많은 슈팅을 퍼붓긴 했습니다. 굉장히 공격을 강화했어요. 공격도 좀 변화를 많이 주면서 선수 교체도 하고 뭐 위치도 바꿔 하고 그러면서 우리 박스 안쪽을 굉장히 많이 헤집는 위협을 많이 보여줬는데 김은중 감독은 여기서 또 전술적인 변화 굉장히 좋은 선택을 합니다. 후반 30분쯤 윙어인 강성진 선수를 빼고요. 레프트백 최혜윤 선수를 투입하면서
4백에서 5백으로 수비 조직이 변화를 줍니다. 그 앞서서 이제 왼쪽 수비 쪽에 배설준 선수를 빼고 황인택 선수를 넣었어요. 황인택 선수가 왼발잡이 센터백인데 레프트백도 보거든요. 이 선수가 들어가서 레프트백으로 4백에서 좀 더 수비적인 풀백 역할을 하다가 최윤 선수가 들어가면서 3백의 왼쪽으로 들어간 거죠. 이렇게 이제 5백으로 변화할 수 있는 토대를 미리 깔아놓고 차츰차츰 이렇게 수비 포맷의 변화를 준 건데 아무튼 이게 페널티킥 실점 직후였거든요. 그 뒤로 우리가 또 철저하게 상대 공격을 틀어 막으면서 2-1 승리를 지켜낼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경기 내내 우리 선수들의 탄탄한 조직력과 굳은 의지를 모두 볼 수 있는 인상적인 승리였는데요. 프랑스는 확실히 손발을 맞춘 지가 좀 얼마 안 되는 데다가 소집 기간이 우리보다 짧아서 그런지 첫 경기였던 우리와의 경기에서는 조직적인 강점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대진 순서도 상당히 좀 운이 따랐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또 다음 경기를 보니까 프랑스도 그렇게 쉽게만은 갈 수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른 팀들도 강해서. 자,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이날 주심의 판정이었습니다. 이날 주심 맡았던 콜롬비아 심판 존 알렉산더 오스피나의 판정이 의구심을 자아내는 장면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올해 31살인 오스피나 주심, 이번 대회 주심에 선정될 당시부터 논란이 있었던 인물입니다. 일단 경력이 좀 일천하고요. 국제대회 경기를 주관한 기록이 많지 않더라고요. 게다가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오심 논란에 휩싸인 적이 꽤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대회 주심단에 선정이 된 데에는 콜롬비아 축구협회의 지원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콜롬비아 매체 카라콜의 보도 내용을 보면 오스피나 주심이 콜롬비아 국제심판 중에서 나이가 가장 어린 심판이라고 합니다. 3년 뒤로 다가온 2026년 북중멸드컵 본선의 주심 배정을 목표로 콜롬비아가 키우고 있는 콜롬비아 축구협회에서 밀고 있는 3명의 주심 중에 한 명이라고 하는데 지금 콜롬비아가 기존 월드컵 주심들의 뒤를 이은 심판이 좀 부족한 상태라 그래요. 기존 심판들의 나이가 좀 있고 피파가 젊고 신선한 심판들을 좀 중용하는 분위기여서 여기에 맞춰서 좀 어리고 경험이 아직까지 부족한 주심들을 좀 키우는 좀 분위기라고 하는데 그래서 국제대회 경험치를 늘려주기 위해서 이번에도 가장 젊은 오스피나 주심이 기회를 얻은 거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 보도에도 언급이 됐습니다만 이 심판이 현재로서는 기량이 좀 의구심이 많다는 거예요. 이날 프랑스전에서도 그 전반 26분 박스 안에서 우리 선수가 분명히 반칙을 당했는데 휘슬을 불지 않는다거나 경고가 나올 만한 상황에서 별다른 대응이 없었던 장면들도 좀 있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날 우리가 2-0으로 앞서 있던 상황에서 상대 공격수하고 우리 김준웅 골키퍼가 충돌이 크게 있었거든요. 박스 안에서. 근데 여기서 페널티킥을 선언합니다. 심지어 김준웅 골키퍼한테 경고까지 주고요. 여러분 이 장면이 김준홍의 경고성 파울 그리고 페널티킥을 줘야 하는 상황이 맞다고 보십니까? 김준홍 선수보다 공격수가 공을 먼저 건드려서 뒤늦게 크게 충돌이 있긴 했는데 경고성 파울 항목에서 굳이 이 부분에 카드 그리고 PK를 주는 거를 항목을 찾아보면 무모한 플레이 항목에 해당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을 텐데 글쎄요 골에어리어 안쪽에서 공을 보고 몸을 던진 골키퍼의 플레이인데 이거를 PK를 준다? 저도 축구를 네 뭐 그래도 꽤 많이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판정은 좀 의구심이 듭니다. 뭐 판단은 전적으로 주심의 몫이라고는 합니다만 공격수가 확실히 공을 획득한 상황도 아니고 경합 상황이었고 김준홍의 플레이를 과도하게 위험한 플레이라 보는 것도 좀 과한 해석이 아닌가 싶은데 이렇게 중요하면서도 애매한 판정에 VAR도 네, 확인하진 않았고요. 경기가 끝난 뒤에도 아쉬움이 계속 남는 이유는 오스피나 주심이 지금까지 몇 차례 오심 논란이 세게 있었던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작년 9월 5일에 열렸던 콜롬비아 리그 경기에서 꽤 심각한 오심 논란이 있기도 했습니다. 인디펜디엔테 메데인과 아틀레티코 나시오날 간에 벌어진 시합이었는데요. 이때 홈팀 메데인이 30분 만에 3골 넣고 3-0으로 앞서 나갔어요. 그런데 나시오날이 석연찬 페널티킥을 2개나 얻어서 후반 20분께 스코어를 4-2까지 쫓아갑니다. 최종 뭐 무승부까지 못 만들고 4-3으로 끝이 나긴 했습니다만 나시오날에게 편파적인 판정을 했다고 말이 많이 나온 경기인데 이 경기의 주심을 바로 이 오스피나 주심 본 거죠. 자, 먼저 나시오날의 첫 골로 연결된 이 페널티킥을 선언하는 장면인데요. 이게 영상을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캡처된 이미지만 좀 보여드리면 오심 논란이 어디서 나왔냐면 여기서 몸을 던져 수비한 붉은 유니폼 선수 있잖아요. 이 선수가 그 아드리엔 아레구이라는 선수인데 이 메데인 선수의 팔에 맞았다고 핸드볼을 불었어요. 팔꿈치에 맞았다고. 근데 이게 TV 리플레이 화면을 보면 팔이 아니라 다리에 맞은 겁니다. 그런데 팔꿈치에 맞았다고 PK를 준 거죠. 이거 PK를 성공을 시키면서 나시오날이 3-1로 쫓아갑니다. 하지만 메데인이 한 골 더 넣어가지고 4-1이 되는데 여기서 또 논란의 판정이 나와요. 보시면 혼전 상황에서 8번, 10번 이 두 선수가 압박이 들어갑니다. 메데인 선수. 근데 상대 선수를 걷어쳤다고 굳이 한다면은 여기서 10번이 아니라 8번이에요.
그런데 오스피나주 심은 여기서 8번이 아니라 이미 옐로카드가 있던 10번한테 옐로카드를 줍니다. 경고성 파울 했다고. 그러면서 경고론적으로 퇴장을 시켜버려요. 이거 아무리 봐도 경고받을 만한 충돌이 아니지 않나요? 아무튼 우리가 이겼기 때문에 다행이긴 합니다만 이번 시합에 정말 석연찮은 판정들이 좀 나왔기 때문에 좀 약간 찝찝한 느낌은 확실히 있습니다. 어쨌거나 우리는 이날 승리로 승점 3점 추가하면서 가뿐하게 첫 경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진 경기에서 감비아가 온두라스를 2대1로 잡았어요. 잘하더라고요. 우리와 감비아가 공동선두로 나서게 됐는데 감비아 온두라스 경기 보니까 온두라스는 우리가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3-3이 있었는데 측면 약해가지고 측면 공격이 괜찮은 우리 팀이 충분히 공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게다가 좀 제공권에서도 약점을 보였기 때문에 자 우리가 좀 좋은 경기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월드컵이라는 무대에서 안심을 뭐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좀 그래도 프랑스보다는 우리가 좀 더 좋은 경기를 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고요. 아무튼 김은중호의 출발이 굉장히 순항이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좀 좋은 경기 여러분 많이 응원을 해주시고 다음 경기 2차전 온두라스전은 26일 금요일 아침 6시 열립니다. MBC 생중계 아시죠? 많이 보러 오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골빠.